저희들은 꼼지락꼼지락 이불 속에서 나와 주섬주섬 교복을 입고 성당으로 향하지요. 성당의 벽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학교가 보면은 가정이 약간 어려운 애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한쪽이 어떻거나 이혼했다거나 가정적으로 어떻게 좀 불화가 있어서 이제 그런 환경에 큰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들어올 때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애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럼 한 학기 동안 신부님이 걔들하고 싸우는 시간이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애들이 사랑을 못 받고 큰 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신부님이 계속 사랑을 주니까 애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표정들이 변해요. 저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대안학교 특성상 일부러 그래서 대안학교를 지으셨는지 몰라도 시험 끝나고 대부분 여행을 많이 가요. 수학여행도 1년에 2번 정도 가고 재작년에는 기말고사 끝나고 동해를 갔어요. 근데 동해에 가서 신부님 회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애들 다 같이 회 먹고 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수학여행. 저희는 꽃을 피우는 꽃씨이고 학교는 최고로 좋은 땅이고 영양분입니다. 정말 갓난한 사람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교복이나 교재비나 기숙사비나 그것을 완전히 무료로 하는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할 때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학력 인정 학교가 되어야 되겠고 이 학교는 예의가 바르고 정말 인성이 아름답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렇게 사교육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 보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20살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넓게 얘기하자면 인성 교육이고요. 좁게 얘기를 하자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꿈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냥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저만의 그림을 가지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 문방구를 가나 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라든지 그 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세상에 딱 하나인데 너라는 존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일단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행복한 게 뭐냐? 그 행복이 뭐 외모나 학력이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모형을 남들이 얘기하는 뭐 인류대학, 돈을 많이 버는 거, 헌칠한 기회 뭐 그게 아니라 자기 거에 맞는,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야기죠.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는 제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막막할 때 아름다운 꽃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자라기에 좋은 땅에 넉넉한 비료를 주시는 후원자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주 기쁘게입니다.